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이 미국의 공휴일로 하루 쉬어갑니다. 6월 19일은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인데요. 올해는 일요일에 해당이 되는 날이라서 다음 날인 6월 20일 월요일을 하루 쉬어갑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징주 대신 지난주 주요했던 종목들을 테마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전기차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테슬라와 루시드, 니오 등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프리스는 기존 900만 대로 예상했던 2022년도 판매량을 870만 대로, 또 1180만 대로 예상했던 2023년도 판매량을 1150만 대로 내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의 시장 흐름이 회복이 더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한편 제프리스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판매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2025년에는 1900만 대, 또 2030년에는 3600만 대까지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목요일장에서 테슬라는 8.5%, 루시드는 11.2%, 니오는 4.6% 떨어졌는데요.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세 종목 모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와 루시드는 각각 1.7%와 6.9%, 그리고 니오는 8.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에너지 관련들의 기업은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Worst week since March 2020, 즉 2020년 3월 이후로 에너지 섹터의 흐름이 가장 안 좋았던 주다라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16일 목요일장에서는 대부분의 섹터 오름세를 보였지만 에너지 섹터만 내렸습니다. 또 17일 금요일장 역시 혼조 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 유가가 4주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데본 에너지 8% 넘게 떨어졌고요. 마라톤 오일은 5.8%, 또 엑소모빌은 5.7%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테마는 항공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94년도 이후 최대폭인 0.75%를 올렸습니다. Economic concerns,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되살아나던 이 여행 수요는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 관련주들 역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6일 목요일장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8.6%, 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6% 내리면서 아메리칸 항공사는 2020년도 11월 이후로,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최근 2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델타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도 각각 7% 넘게 내렸는데요. 다만 17일 금요일장에서는 네 종목 모두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항공기업들에 대한 전망은 여름 휴가철 이후로 가을 출장 시즌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수요를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